뒤에 라이브 포스터. 아 이거군요. 스위트 곱하기 라이브 골. 여기서 하면은 저 옷을 주네요. 페랭이 꽃. 근데 랜덤으로. 이제 약도 없구만. 노래는 선택 못하나? 노래 정해져 있나?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이번에 퀸텟으로 한번 가자. 퀸텟 되나? 퀸텟 되면 퀸텟으로 한번 5인용 갈게요. 5인용. 5인용 안 되네. 오늘 안, 오늘 새로 샀는데 노래 안 들은 거 뭐죠? 또 들었고. 도다이 안 된 거 같아. 도다이. 안 들었어. 이효리 멘탈 나갔다고요? 안 나갔어. 멘탈이 나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노다리 같게 도다. 이게 또 코스믹이네. 성공해야 된다. 네, 성공해야 된다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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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제도는 하지 마. 아, 제도는 해야 된다. 제도는 안 하면 집에 가는데. 아, 맞다. 똥망. 어? 아, 그래도 선물이 야스. 공짠데도 막 들어오네. 약 없어도 들어오네. 뭐야? 크, 드링크. 제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뭐 또 가면 되지 뭐. 제도는 안 하면 저렇게 그냥 집에 가거든. 괜찮아. 얘는 실패도 맛봐야 돼. 지금 너무 승승장구라. EXP 좀 몰아주고. 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실패해도 오르잖아. 아, 브로니아상. 쉬어도 돼. 이데스까? 이데스까? 이데스니? 치아가 리드했으면 좋겠어. 미끼 너무 봐서 살짝 질린다고요? 아, 그래요? 안됩니다 치아협회님. 미끼 키워서 엔딩 봐야지. 옆에 있는데 뭘 또 어? 배부른 고민이야. 미키야. 미키 저번에 있지. 바다에 놀러갔었어. 수영복 안 갖고 왔지만 파라솔 아래서 낮잠 자거나 얕은 곳에서 발을 물에 담그며 재밌게 보냈다. 헤엄치는 거 싫지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낮잠 자는 거 또 보고 싶어. 사진은 그때 거야. 어? 바다를 움직였었어.
바다에 가서 잠을 자고 있네 이거. 하지만 메일을 사지 않으면 이런 사진을 못 얻는다는 거. 이 사진 일할 때 못 쓸까? 그럼 원래 일을 할 예정이었던 날이 비어서 쓸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인데? 저걸로 포스터로? 저건 또 뭐야? 계속 보여준다. 저기 어디야? 샤이닝 인 더 스카이. 저기 어디야? 어디 라이브야? 아, 저것도 이쁜데. 김민선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성공해도 랜덤으로 준다니. 미키가 너무 메인에 섰으니까 한번 바꿔주자. 지겨울 만도 하지. 왜냐면 펑 터뜨렸을 때 가운데 있는 애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치아야가 메인으로 가. 아, 잠깐만. 아이돌 스테이터스에서 치아야 메인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빠져 새로운 멤버로 간다. 근데 이렇게 하면 레벨이 낮아서 DL 라이브는 성공 못하지 않나? 이러면 그냥 스토리 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레벨이 낮아서 성공 못하죠. 그럼 그냥 기본 이제 해야 될 거. 어? 랭크 라이브? 아, 치아야 랭크 라이브. 아, 치아야께 또 오르는 거구나. 아, 랭크 라이브는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는 거네. 리더가 캐릭마다 랭크가 따로 있잖아. 치아야 랭크업 가죠. 그러니까 3명을 다 키워야 되겠네. 그쵸?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리더가 점수도 높고 양옆에 애들도 레벨이 높아야 DL 라이브 때 뭐 성공하면 점수를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노래는 뭘로 갈까요? 랭크업이니까 새 곡인가? 오늘 안 들었던 걸. 오늘 안 들었던 건 뭐였지? 이걸로 프로로 갑시다. 2단계는 마이 송. 세 번째 신곡 중에 눈이 마주친 순간 이건가요? 이게 눈이 마주친 순간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 몰라. 여러분들 맞아? 그러면 1번 리스타트, 그 다음에 마이송, 그 다음에 이거 눈이 마주친 순간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한자 모르냐고? 야, 한국말밖에 몰라 형. 옷은 또 코스믹이요? 이거 스테이지를 바꿔야 되나? 언제 나와 새로? 버프 좀 하고 갈까? 건강 드링크. 이거 치아한테 먹여주면은 바로 랩업 하는 거 아닌가? 랭크업 한 다음에 바로 랩업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끝나고 먹여줘야 되나? 폭랩인데?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아로마. 추억 어필을 10번 발동한 기분이 든다. 이건 DL 라이브 때 써야 돼. 그냥 랭크업 2인데 그냥 가도 돼. 지금 먹어도 돼? 아, 그래? 이따 먹이지 뭐. 그냥 가도 될 듯. 이제 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어 치아야. 단체 생활이 좀 힘든 아이야. 그럼 나랑 악수라도 할까? 악수를 왜 해?
프로듀서랑 아무에게도 마음을 안 열 것 같으니까 봄 공연 정이니까 고육질수사 손 내밀어 보자. 뭐야, 아 푸시구나.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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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저번에 누구랑 약속도 했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등이 간지럽다고 해야 될지. 등이요? 미키랑 있었나? 손을 잡는 감각이 어떤 건지 좀 알겠어. 이제 무대에서 앞으로 잘 부탁해요 라고 하고 와. 소름 돋았어. 알레르기야? 스르도쿠 駆け抜ける ように 行きます 行きます. 프로예요. 프로 난이도 잘해야 돼. 와씨 어렵다. 깜짝이야. 안돼 안돼. 좋았다. 세 곡 중에 한 곡인데 벌써 반쳤어. 대성공으로 간다. 대성공. 유다이나 우타노 세카이 오토도케시마스. 뭐라는 거야? 이런 게 자막이 나와야지. 아니 쉬운 편이야. 다른 리듬 게임보다. 아씨 너무 느려. 잠깐만. 안돼 망했다. 안돼. 리듬을 타야돼. 하이. 많이 시켜야 돼. 궁 터뜨렸을 때. 아. 금방했다. 진짜 많이 실수했는데 그래도 점수는 괜찮네. 아 노래가 너무 느리고 그래서 더 어렵네. 오히려 빠른 게 쉬운데. 신곡です. 聞いてください.
틀리면 되겠다. 마지막 곡 하면. 마지막 곡 뭐였죠? 더 가야 돼. 일단은 관중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어. 하이. 꽉 찰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쉬워. 감사합니다. 이효리 빼자고? 왜? 노래가 이상해? 일단 앵커. 새로운 저를 당신의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어. 애교 있게 보이는 건 어려운 일이군요. 목소리가 너무 튀어? 아, 그래? 그렇게 애교를 부렸던가? 이효리 일행 됐네? 저 2레벨인가? 우사밍 성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스킵하고 이제 주력 메모 경험치 좀 넣어주고 DL 라이브 한번 가보죠. 아이템이나 먹어보죠.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재료 준비를 도와주겠어. 애들한테 어울려주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346에서 구경 왔다고? 346 프로덕션이 어디죠? 신데마스인가요? 다른 프로덕션. 분가야 분가. 하루카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야. 껍질을 벗기고 새 조각으로 뜬다. 그래 요리 즐겁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대박이야.
무진히... 하지만 녹초가 됐어요. 프로듀서 맹컵 같은 거 하면 이런 이벤트가 나오나 봐. 이게 스토리 모드인데 이게 별로 없어. 이번 작품 이게 별로 없단 얘기야. 이게 스토리인데 사실 이게 랭크업 하면 이런 이벤트가 나오나봐. 동료를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게 돼야 돼. 진짜 너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打ち解けることを避けてきた報いかもしれません。最低限の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上で、この合宿場。 필요한 일이야. 뭐야? 사람으로서 간다. 사람 좋은 프로듀서 간다. 사람으로서 필요한 일이야. 인간 실격이요? 아, 그게 아닌데. 아이돌이 이기 전에 이게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긴데. 아, 잘못 골랐다. 아이돌로 할 걸. 인데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거기에 있을까도. 해커들이 에? 아지? 아마리 오보이테 이마센. 카타즈케오 도시오 토 칸가에테 이테. 예. 주분 유익이다. 바비큐 맛이 없었나 봐. 소레나리니 아지와이 부카카타 데스. 쿠쿄나 오이와이 요리 요호도 히비키마시타. 밤에 희미한 빛이 치아를 비쳤다. 아직 서먹서먹하지만 조금은 마음을 멸어준 것 같다.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거 보셔 프로듀서. 빛이 비쳐서 마음을 연 것 같아. 말 잘못해놓고. 아, 인간으로서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거 말이야. 어? 꼭 아이돌로가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 안 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인데. 구질구질하게 일하지 말고 냉큼 올라가서 쉬래. 말은 거칠지만 나를 걱정해준 타다. 부잣집 딸이거든. 근데 좀 싸가지 없는 느낌이 아니고 부잣집의 귀여운 딸인 것 같아. 굉장히 세상 모르는 그냥 정말 딸 같은 애지중지 키운 딸 같은 느낌으로 말하니까 미운 마음은 들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죠. 오늘 파티 정말 고마웠어. 익숙치 않은 일주성이라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거,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저 같은 초보가 거듭다시고 나서는 바람에 순서가 꼬여서 괜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카는 그에 관해서는 불평하지 않았죠. 불평은커녕 저를 배려해서 이것저것 조언해줬어요. 그런 태도는 솔직히 말해서 감탄스러웠어요. 저라면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언급해서 오른발이나 궤도 수정을 하도록 만들 것 같았거든요. 저도 언젠가 프로듀서가 말한 것처럼 남들과 친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냐 나를. 치아야 넌 안되겠다. 넌 솔로로 가자. 아이돌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넌 솔로로 가야 될 것 같아. 힘들다는데 굳이 솔로로 가자. 어? 뭐야? 저 옷 이쁘다. 미소 선플라워. 지금의 저희 기장이 통할지 기다려. 저기 간다. 미소 선플라워 가서 저 옷 입으러 간다. 오케이, 걱정하지 마. EXP 먹이면 좀 되지 않을까? 도핑하고 가자. 노래도 잘 골라야 돼. 제일 잘하는 걸로. 내가 제일 잘하면서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이죠. 해피? 미키오 랭업 해야 된다고? 일단은 미키가 제일 레벨 높으니까 미키 메인 가고 제일 레벨 높은 애들로 구성합시다. 이효리가 더 높네? 이효리가 더 높은데? 재봉송에 도핑약 판다고?
아이템이 좀 있어서. 무슨 놀이로 가자고? 일단 이걸로 경험치 업해줄 수 있어요. 이걸로 치아야 랩업 해주고 17,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서 유키오 랩업 해주면 레벨이 비슷하게 되겠죠. 이러면 오히려 드링크 M이잖아 이거. 드링크 S. EXP지 레벨이랑 랭크랑 다른거죠? 레벨을 올리면 뭐가 좋은거지? 이것도 도핑하자. 버스트 어마어마. 다른 애들도 리더 아닌 애들한테도 줘도 소용이 있을까? 상점에 배드 없애주는 물약 있다고요? 완전 사기네. 그런게 있어? 레벨이 오르면 어필이 많이 올라서 좋아. 나 돈 있나 근데? 배드를 없애주는 아이템. 아 이거? 배드가 없게 된다. 나 영원인데? 저 돈은 뭐예요? 현질이잖아. 현질이잖아. 캐시템이잖아. 야 이것까지 아니야. 실력으로 해. 현질이잖아. 시야가 레벨 더 높다고? 랭크는 미키가 더 높으니까 랭크... 잠깐만 아까 뭐였죠? 미션 선플라워. 근데 내가 옷이 S인게 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죠? S옷으로 가면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S가 있잖아. 캐시 아니야 저거? 근데 왜 나 소지 0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S가 쿨 샤이니 스타거든요? 샤이니 스타 쿨. 아 아이템 소지 개수가 0이야. 살 수 있는 건가? 사보자. 난 또 돈 드는 건 줄 알았네. 그거 공짜야? 아 돈으로 하는 거군요. 나 돈 얼마 있어? 머니 390 다 썼다. 어떻게 써 저거? 소모품인가봐. 한번 할 때마다 한 곡씩 할 때마다 쓰는 건가 본데. 다 샀다 씨. 이번엔 꼭 성공시키자. 아까 뭐였죠? 쿨 샤이니 스타 아니었나? 맞죠? 이거 B랭크고 쿨의 샤이니 스타 없네. 이게 샤이니 스타인데 C랭크 샤이니 스타. 저거는 근데 두 개 필요 없으니까 저걸로 가면 되려나? 이걸로 가자. 그럼 이걸로 가면 나 S옷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거 선플라워인데 여기는 다른 거 주긴 하거든? 어? 미소 선플라워는 아까 옷이 가지고 싶었던 거고 이거 아이돌 스타일이라서 옷을 제대로 못 입는데. 그래 이 옷이나 먹자. 꼭 굳이 옷까지 맞춰야겠어? 씨 못 깬다고? 있을라나 모르겠네.